was gonna take before we got here. Now you gotta prove yourself all over again. Come on. Ain't nobody coming out the gutter from 100 yards, trying to hit my mark. Missing every time, just to be the start of the picture perfect. Watch you wish you working with no hands. I got plans, stack 100 bands. People in the stands, and they fans singing every song, and they copping merch. This'll work. I emerge while you falling off from perk. While you leaning, I'm even scheming to heat up like steaming demons. I left for 6 years, they feeding. I came back to make a scene and get rich. All the benefits, all the businesses, smoking mirrors to make it clearer. I'm all up in your shit. I'm like the clown from here down here. Everybody flows. I've been bagging the baddest, and everybody knows. Body blows to bring the head down. I'm ahead now. Second prayer to cut the overhead. I'm more prepared now. Feel like Freddy to your favorite rapper. Get it scared now. Kill them all inside my dreams, except they really dead now. Head down. Yeah, that was cool and all. I need you to go harder than that. Come on. Ain't nobody coming to find me. You ain't no contract to sign me. Y'all put that boot behind me. You're rolling on the road. It's only us. Phony blood, so we only trust. If you down here in the trenches with us, while we coming up. This is crime mode, preachy hard, chafing in your jeans, playing just a tip until you slip. Now we on the scene, call the game, say my name like any man in a mirror. I pop a water up, you can gut it, you gotta fear it. The focus now with the clearest, this is now with the nearest that's ever been. It's music medicine, and I'm a healer. Listen, I am. Yeah.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들리시나요? 아, 손 들리시네. 네.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어, 들어왔어. 오케이. 인사하자.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AFC 해설 그리고 중계를 맡은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 그리고 도움 말씀에 김민수 해설위원 오셨습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수대표 김민수입니다. 현지 베트남의 현장이 엄청납니다. 우리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업장하기 때문에 지금 저 힘든 여행인데 오늘 총 7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경기는 노하우쟁 선수와 장윤성 선수의 경기인데요.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화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입장하고 있는 노하우쟁 선수 같은 경우에 킥복싱 베이스입니다. 킥복싱. 그래서 굉장히 타격이 기대가 많이 되죠. Don't ever let them underestimate you. Don't ever let them doubt you to the point that you start believing what they say. 자, 네, 일단은 나이는 10살이 차이가 납니다. 네. 베트남의 노하우쟁 선수가 29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윤성 선수는 19살입니다. 19살. 자, 장윤시영. 장윤성 선수 입장합니다. 코리안 좀비 MMA에서 천재 2호라고 불리우는 파이터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좀비 트립에서 자비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전적은 1승 1패입니다만, 이전이죠. 네, 1승 1패입니다만, 가장 최근 경기 살짝 아쉬운 판정투였으나, 그때 상대인 솔라 선수 같은 경우는 MMA 승률이 100%였고, 유럽 MMA 챔피언 출신의, Muay Thai 챔피언 출신의 파이터라 전혀 부끄러운 패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트남 킥복싱 베이스 타격가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타격가랑 MMA 파이터의 경기를 지금부터 보실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어저께 현장 그 개최장에서는 그 굉장히 순조롭게 개최했거든요. 다 모두가. 오늘 다들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경기가 보통 그날 대우의 분위기를 좀 좌지우지합니다. 그만큼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좀 화려한 화끈한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 선수의 스타일이 굉장히 화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리시죠? 자, 박재현 선수도 박재현 선수도 네, 코리안 좀비 MMA 선수들도 지금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장윤성 선수 입장을 했고요. 지금 저희는 베트남에 있는 호짬 그랜드 호텔에서 생중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웰터급 파이터들인데 키가 꽤 큽니다. 네, 지금 소개되고 있는 노하우생 선수 키가 180cm죠. 코리안 좀비 MMA가 아니라 좀비 MMA 코리아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또 특이하네요. 여기 써있는 대로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러네. 네네. 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노하우쟁 선수는 킥복서이고요. 예, 타격가인 만큼 좀 타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 같은데 장윤성 선수가 당연히 이거를 알고 있겠죠. 아까 장윤성 선수 아침에 좀 얘기할 때 예.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근차근 경기 끝나려고 했거든요. 약하다 생각을 안 한다고 했었어요. 아까 전에 인터뷰할 때 경기 전에 아마 좋은 경기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 킥복 선수는 하지만 MMA 수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나이 차이가 좀... 라운드 1! 자, 그렇게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양 선수 잽으로 지금 거리 싸움 하고 있죠. 굉장히 침착합니다. 장윤성 선수가 굉장히 스탠스가 안정적이고 압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이끌어내려고 좀 잽 페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역시 먼저 들어갑니다. 노하우쟁. 자, 말씀드린 대로 노하우쟁 선수는 킥복서이기 때문에 타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장윤성 선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MMA 베이스이고 예상대로 네, 이 부분을 제가 예고를 하려고 했는데 무난하게 그라운드로 가져갑니다. 역시 타격가의 약점은 그래플링이겠죠. 케이지 몰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지를 발로 밀어내면서 지금 또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체랑 하체를 동시에 컨트롤 당하고 있거든요. 자, 장윤성 선수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네, 지금 안정적으로 서브미션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템이 나왔습니다. 네. 탭이 빠르긴 했어요 선수가. 예, 좀 지금 예, 말씀해주신 대로 좀 약간 초살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안정적으로 지금 팔을 컨트롤하고 예, 돌아가자마자 네, 탭이 나왔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타격가다 보니까 저 그래플링 그리고 서브미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네요. 네. 케이지 중앙을 점령한 다음에 케이지 테이크다운 한 다음에 한쪽에 몰아서 케이지 별 몰아서 서브미션으로 어떻게 보면 손쉬운 승리를 솔직히 해설을 하면서 조금 방어를 하겠지 하고 좀 설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립을 잡자마자 지금 팔이 돌아가고 탭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 그라운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Can we once again please invite Mr. Mai Tanba and also the CEO of AFC, Mr. Park Ho Chun, to the octagon.
그렇게 첫 번째 경기 코리안 좀비 MMA의 장윤성 선수가 깔끔하게 너무 깔끔했죠. 시작하자마자 그라운드로 가자마자 경기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첫 번째 서브미션 시도가 그대로 승리로 이어지는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력 차이가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났습니다. 팀에서 욕 먹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격투기 대회가 진행이 되면 첫 번째 경기